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기독교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거든요. 먼저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제가 사모하고 싶으신 목사님인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그 발걸음까지도 닮고 싶었던 정도로 행실과 그런 목회와 그게 너무 동일시되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와, 저런 분이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 저런 영적인 수준이 가진 분이 아니면 못하겠다 했는데 아드님이 계신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칭찬과 그 신앙으로서 모태신앙 칭찬과 막 그런 격려 속에서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분인데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세상 남자들 겉으로만 제가 많이 보잖아요. 겉모습은 너무너무나 멋있고 그렇지만 속에 주님이 없는 그런 만족함이 있겠어요? 제가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디 정말 저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연애를 해도 대화가 통해야죠.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이 수준을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래서 세상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그중에 정말 신앙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 봤는데 아, 이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너무 멋있다. 근데 또 근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이고 사례금 100, 그리고 또 사모에게 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약간 독신주의자였거든요.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주님 반짝반짝 빛나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주님은 영광 돌리면 되죠. 근데 전도사님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 자리 누가 차지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기 제 자리인데 아니요, 하나님 막 쫓아요. 하나님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전을 향해서 탤런트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습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기대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앞두고 오달리기 돈으로 떠났어요. 그냥 무작정 금식하면서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부르셔서 이랬어요. 근데 그럼 너 탤런트직 내려놓을 수 있니?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주여, 저 주여, 오마이갓, 주여, 나왔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 탤런트직 내려놓을 수 있니? 주님, 그건 좀 주님 그건 조금,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건 진짜 주님 그건 좀, 그거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여기저기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걸로 또 물질도 보이고 주님도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꽉안 놓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냥 네 하면 될 거를 네 주님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막 이러면서 네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럼 너 선교사를 떠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선교사를 떠날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탄핵도 내려놨는데 뭐 어때요? 네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물으신 게 그럼 너 전재산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발걸음밖에 원하시더라고요. 너 가진 옷, 너 가진 명품, 너 가진 타이틀, 돈만, 직업, 어떤 것도, 나라, 어떤 것도 다 빨개 벗게 원하시더라고요. 내려놓지 못한 것,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데요. 여기는 막 유혹 있죠. 세상적으로 막 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배우들은요 참 축복받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뭐 인천에 누구누구 뭐 누구 기업가 그냥 막 선도 들어오고 그래요. 정말 명품관이 다제 거가 될 수도 있고, 막백, 집, 우리 자녀들 유학 척척척, 차몇대막 해외로 쭉쭉쭉 나갈 수 있었지만 살금 100개, 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이 곳이 큰 곳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서 CF를 4개를 찍었어요. 4개를 찍고 반짝반짝 빛나는 연기도 잘하게 해주시고 쇼핑몰 아이디어 팍팍 주시고, 네, 이것만 따라가면 또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예스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